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제4차 미래산업 포럼을 열고 국내 기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기계산업의 향후 경쟁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에 달려 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현정 딜로이트 컨설팅 부사장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4단계 중 1단계인 탐색을 갓 벗어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기계산업이 고효율 기기 도입, 낙후시설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진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기계는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탄소 절감을 위해 친환경 장비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